교감선생, 이 녀석이 제가 말씀드린 신혜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죠. 이번에 이범석이하고 일반 공동 입학을 했어요. 아, 그래요? 작문 실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뭐든 다 잘하죠. 야, 앞으로 주목해봐야겠구만. 우리 학교 명문대학 입학률 좌우할 인재 같은데. 그래, 생긴 것도 예쁘고, 그래, 총명하게 생겼어요. 어? 교수님, 그리고 아주 학습 태도도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한 성적이 나오지. 예, 나무랄 게 없어요. 아주 그 말 그대로 모범생입니다. 그래.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인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냥 뭐냐 그래? 이거 중간고사 시험 범이니까 저거. 아, 또 시험 봐. 와, 중간고사. 왜 이렇게 자꾸 많아? 야, 진짜 너무 시험 범이가 뭔데요? 지연아, 너 이대로 공부하려고? 응,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자. 나 적어도 너 하는 만큼 공부할 거야. 자, 이게 뭐야? 나한테 팔어. 뭘? 너 뒷반 예상 문제 빼왔다며. 공짜로 넘기긴 아깝잖아. 야,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래? 그럼 그냥 보여줄래? 그럼 다른 애들도 다 보여줘야 될 텐데. 성적 올리는 의미가 없잖아. 나도 거저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팔라고. 지연아, 너 요즘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맨날 밤을 새질 않나, 친구한테 돈 주고 문제 사질 않나. 갑자기 공부에 목숨 거네 같잖아. 공부에 목숨 건 거 맞아.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 그게 정상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우등생들 신간 도서실에서 공부할 때 열등생은 동네 독서실이나 가야지. 학생! 학생!
학교 가야지. 오늘부터 외고 중간고사 아니야? 지원아, 너 어제 그 도표 다 외웠어? 무슨 도표? 어제 내가 준 예상 문제 맨 뒤에 도표 있었잖아. 거기서 반은 다 나올 거래. 정말? 너하고 나만 하는 거다. 알겠지?